우리 테는 이제 액티브 보이스랑 그 패시브 보이스라는 그두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기 손필기 문제라고 되는데 그냥 가장 그 단순한 그런 패턴을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 레슬링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요? 이 빠뜨리러 가는 거? 또, 아, 레슬링 또 룰을 모르시나? 예. 뭔가 이렇게 반칙을 하거나 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얘를 이제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해요. 예.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놈이 이제 수동태라고 쳤을 때 얘는 맞는 거, 얘는 때리는 거. 나라는 거 개념을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일단 이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수동태랑 능동태잖아요. 특히 이 수동태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도 아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있겠죠. 여기에 뭐가 붙느냐? 조동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진행 형태가 들어가거나 완료시제가 들어간 형태까지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동사 예를 들어 이제 will이 하나 붙었다. 그럼 뭐가 되나? 그냥 will be pp가 되겠죠? 그러면 진행형. 진행형은 비동사의 ing잖아요. 그 이걸 합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비동사 ing에 bpp 합치면은 being pp가 돼요. 그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죠? have pp랑 bpp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have been pp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수동태 형태 이세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챙겨놓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단으로 한번 가보지요. 요거 이제 다시 언급된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 형광펜 있으세요? 형광펜 있으시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끊임없이 문제를 출제되는 게이 부분이죠.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타 동사뿐이다라는 거.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많이 학생들이 틀리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틀리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 봅시다. 수동태를 이제 주로 쓰지 않는 경우, 뭐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거 그냥 읽어주시고,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소유나 상태 앞에는 의미, 이런 것도 그 네모칸 쳐져 있는 건 일단 눈여겨서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 2번에 수동태 equal 자동사라고 돼 있죠? 요 자체, 얘는 타이틀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 equal 자동사. 곧그 말은 뭐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멈추면은 뭔가 좀 아쉬워요. 여기다가 필기를 좀더 해주시면 뭘 필기를 하느냐?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뭐가? 물론 저기 뒤에 이 아래랑 그 뒷페이지에 나오긴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그 4형식과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좀 예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뒤에 명사가 오지 않으나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얘가 4형식, 5형식 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텍스 문제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많이 돼요. 80% 이상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정말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드물게 20% 그 미만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뒤에 명사 형태가 오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걸 챙겨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좀 문법에서 헷갈리지 않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챙기시면 돼요.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안 온다라는 것만 챙기시면 돼요.
근데 욕심이 있어 내가 자연식과 우연식 동사를 구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챙기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거를 이제 그 형식에 대한 구별이 없이 이걸 둘 다 좀 챙기려고 하면은 당연히 두 마리 토끼 다 놓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자형식 동사가 그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거분사 뒤에 어떤 부분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뭐 어떤 거 그 직접 목적어 뭐 이런 패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to, for, above. 아, 요것도 일단 하이라이트를 쳐놓읍시다. 짜잘한 게 이제 제 기억에 출제가 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To, for, of. 자,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 외운다기보다 일단은 얘도 지금 이해를 먼저 하세요. 뜻을 보면, 주다, 보내다, 말하다, 빌려주다, 이거랑 사주다, 만들어주다, 얻어주다, 뭐 이런 건데, 남겨주다, 역시 세워주다, 심플하게 일단 얘부터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요, for는 무엇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to는 누구누구에게, for는 무엇뭐를 위하여. 누가 더 격식이 있어 보입니까? to예요 for예요? for죠. 근데 뜻을 보세요. 자, 바이는 사주다, 만들어주다, 이거는 그냥 주다, 그냥 보내다. 그러니까 얘는 to로 끝나는 건 보통 성의가 없어요. 반면에 for를 받아주는 동사류는 성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를 위함의 뜻을 포함한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성의 여부에 따라서 to랑 for를 챙기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 뭐 ask, inquire, 이거는 이제 워낙에 따로운 거고 대부분 다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따로 이렇게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에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4형식과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3형식 이후로. 그런데 5형식에서 사용되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특이한 것이 목적보호가 동사원형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원형이 나오는 경우에 수동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졌던 to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하죠.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동사원형이지만 수동태가 될 때는 다시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seen하고 enter하고 동사가 두 개니까 완충작용할 그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는 이놈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으나 그 동사의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동사 원형이 사용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수동태가 되면서 이게 문법적으로 더 이상해지니까 야, 너 원래 to였잖아, 그러니까 다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거부터 좀 챙기면 되겠죠? 어떤 거? See the car enter. 이게 왜 동사 원형이냐?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게 왜 동사 원형이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사가 뭘로 분류되어 있다? 동사? 동사를 해부해 보세요. anatomy 해보면. 동사는 의미와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시제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보았다,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상하면 어떻게 됐다? The car was seen. 그 다음에 그냥 또 엔터 써보려고 했더니 지금 see하고 엔터하고 동사가 두 번 같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 오류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제 그 to 부정사의 느낌이었다는 거를 아니까 to를 다시 이제 빼온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 자, 그 나머지 읽어주시고 또 현관펜 칠해야 될 거예요. 해부 목적어, get 목적어, 과거분사. 이건 빈출이죠? 잘 나옵니다. 제가 잘 나온다고 말씀드린다는 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렵다 어렵다는데 사실 문법도 나오는 데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주어동사 수일치 거의 또 준동사 정동사 이런 거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패턴이죠. 해부, 목적어, 과거분사 이런 거. 수동 때 시제부터 쭉 봐주시고 명령문 뭐 봐주시고 휘골세이 봐주시고 이렇게 쭉 이제 읽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거 읽으실 때 일단 책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도 안 뺐어요. 막 옛날 가르쳐지던 문법 요새는 없어져 버린 문법 책에 다루고 있지 않는 것도 그냥 일단 다 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잡지책 보듯이 쭉 보시면서 아 태에 이러한 문법사항이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챙기면 돼요.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끝날 때까지 단어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문법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리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탭스 처음 접할 때 그 바로 탭스에 관련된 문법만 하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리뷰를 해봐라 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해 드린 거예요. 전체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그 단어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Be involved in, be covered with, be caught in, be concerned with 뭐 이런 것들 뭐 be known to도 많이 들어오셨을 테고 또 감정적 어쩌고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텝 2 부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같은 내용 좀 반복되고 있죠? 이거 다시 하이라이트 또 쳐주세요.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태에 대해 물어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거 나오고 얘도 하이라이트 다 그리고 쭉 보시고 그 빈칸 이건 안 맞춰드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문 앞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거처럼 외워야 될 수동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로 인식해라 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암기하면은 뭐 베스트긴 한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왜 이 뒤에는 at이 사용되고 왜 이 뒤에는 with가 사용되는지를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세요. 뭐 여기서 at으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뭐 be surprised at, be frightened at, be astonished at 이런 것도 많죠. 왜 그런 애들은 다 at이 붙을까? with나 by나 about이 아니라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놀래세요? 잘 놀래요? 그냥 그래요? 잘 놀래요? 예. 네. 잘 놀랄 때 어떻게 놀래요? 귀를 딱 보면은 귀신을 봤어. 아 귀신이구나. 내가 좀 놀래줘야지. 그래 그 다음에 어 막 이래요? 아니면 보고 어 막 이래요. 어 갑자기 확 놀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 변화의 순간이 순간적입니까? 아니면 좀 길게 벌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이 애시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예요? 애는 뜻이 점이야. 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는 시각이고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는 좁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서 be surprised at을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at을 쓴 게 우리 헷갈리게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를 다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제 설명은 좀 대부분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be filled with 가득 차는데 by 뭐뭐에 의하여 가득 차다 이것보다 무엇을 가지고서 가득 차다 이게 더 말이 되죠. be filled with가 또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거 특정한 거에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그러니까 뭐뭐 by보다는 당연히 about이 더 make sense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뭐 암기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대충 이제 이게 왜 뭐 이런 게 사용되었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시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언어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너무 어렵고 이해될 수 없는 거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언어는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 체크 테스트 간략하게 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보시고서 여기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고, 오케이. 이거 지금 계속 오늘 이 시간에만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 라는 거, 80%가 이제 그 타동사고, 또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 암기해라, 아까 하이라이트 치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여기 다시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이거 다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표 내용 다시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12문제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뭔가 이제 문법은 특정 사항을 암기하려고 맘먹으면은 이게 암기 과목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